이 상태에서 빌드를 해서 돌려보니까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것이 현상이 있죠. 그 현상이 뭐냐니까 로그 라벨의 텍스트가 이게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한줄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속적으로 해서 쭉 나타나고 있죠. 그죠?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줄바꿈 문자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, 이렇게.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줄이 바뀌었어. 로그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될 겁니다.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잘 동작을 합니다. 여러분 직접 빌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동료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일단 스마트폰이 2대 이상 있어야지 이게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. 그죠? 누군가가 보내줘야 되겠죠.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.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.